우리 아이가 수학 공부를 못한다 예를 들면 그러면 좋은 학원이 어딘가 그렇죠. 그다음에 학원도 얘는 안 되고 과외 선생님은 계신가 학습지는 뭐가 좋은가 이것은 교육만 지금 봐서 그런데 이 아이가 실은 수학을 못하는 거는 자기의 어떤 틀 자체가 그 공부를 받아들일 판이 깔리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아먹는 거라면 당연히 판부터 깔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판을 점검해야죠.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 TV의 저는 조선에듀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던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어느덧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했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아청소년 심리의 대가분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먼저 교육대기자 TV의 자기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세의대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인 신의진입니다. 교수님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지금 화병에 걸린 엄마들, 학생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체감하시죠? 진료실에 오면요. 네. 예전에는 아이들이 그런 말을 안 했었어요. 아니 선생님 수업은 들으면 온라인 들으면 되는 건데 왜 제가 꼭 책상에 앉아야 하나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구나. 아이들은 그냥 하면 된다 이거예요. 틈틈이 자꾸 유튜브 이제 가서 들어가고. 네.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막 옆에서 부글부글, 걔가 그런 애가 아니었어요. 예전에도 뭐 산만해서 진료는 하고 있었지만 전혀 아침에 10시에 일어나서 이불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애가 절대로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어머니는 얘가 드디어 이제 무척추 동물이 되었다고. 아, 침대에 누워있구나. 그래서 자꾸 살이 찌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걔한테 한 말이 있어요. 걔가 2학년짜리인데. 제가 딱 그때부터 그랬어요. 예, 오늘부터 너는 공부량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제 시간에 그 공부를 끝내는 게 너의 숙제다. 그 녀석이 굉장히 영리한 아이인데 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어요. 네 나이 때는 공부를 아직까지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고 앞으로 깊이 있는 공부를 위해서 생활 습관을 잡을 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나이 때 공부를 많이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일정한 시간에 엉덩이를 붙여서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딱 일어나서 매일매일 책임을 지는 그 습관을 들이는 것이 나중에 공부를 더 잘하게 된다. 그런 기본적인 습관이 제대로 안 된 친구들도 많이 찾아오기 시작. 아이들이 이제 그걸 변명을 해요. 왜 내가 그래야 하느냐. 요새 아이들은 또 옛날하고 달라요. 그렇죠.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왜 내가 하면 되지 습관을 왜 잡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귀찮으니까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얘기는 잔소리로 듣고 자기네끼리 이런 거 하면은 나도 그래 하고 있고 누가 하나가 아이들에게 이런 가치를 심어줘야 됩니다. 네. 예전에는 학교에서 그런 가치를 심어줬어요. 맞습니다. 무의식 중에 왜? 딱 시작하는 시간 종 쳐서 수업하고 끝나고 10분 동안에 실 동안에 화장실 갔다 오고 이런 네. 절도 있는 생활, 맞습니다. 뭐 생활 습관이 자꾸 잡히도록 학교에서 1학년 때부터 관리를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가치가 들어가는 거야. 아, 제 시간에 해야 하는구나. 근데 요즘에 코로나 이 팬데믹 이후에 학교를 안 가고 또 수업도 온라인으로 이제 내용만 전달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특히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생활 습관이 아직 안 잡혔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에서 그 기능을 하지 않으니 예. 가정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초등 저학년이 가장 크게. 예. 그냥 일반적으로 뭐 애들 어떡하나 우리 애가 이상해요 어쩌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학교란 틀이 교육기관의 틀이 흐트러졌을 때 손해를 보는 연령층이 어디냐. 뇌발달상으로 심리발달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이제 뇌발달상의 심각한 그룹이 초등 1, 2, 3학년 그룹이에요. 초등 1, 2, 3. 네, 왜냐하면 초등 1학년이 딱 되면은 아이들이 조금 객관적 사고가 가능하면서 평생 동안에 가장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규칙을 받아들임으로써 즐거워하는 심리발달이 있어요. 규칙적인 삶으로 자기를 조절하는 것이 기뻐지는 유일한 시기가 초등 1, 2, 3학년이에요. 평생에. 네. 그래서 이때 아이들에게 보상을 잘 주고 생활 습관을 잘 들여주면 그게 평생 갑니다. 얘기를 따로 하지 않아도. 네. 근데 그럼 4학년은 왜 안 되느냐. 그때는 사춘기가 돼가지고요. 자기 주장이 굉장히 세지기 때문에 맞아. 다른 사람의 법칙이나 규칙은 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그 나름대로 그것도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발전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 사춘기라면 정반대가 1, 2, 3학년은 무조건 수용해보고 아 그게 재밌다. 습득하고. 예, 습득하고. 정말 그게 이 아이들의 발달 과제이고 또 뇌 발달적으로도 이 전두엽의 기능이
정교하게 발달하기 태기 때문이에요. 그럼 전두엽이 뭐냐? 전두엽은 우리의 감정, 충동, 집중력 시스템을 억제해주는 기능이 아주 강한, 우리 어떻게 보면은 두뇌의 행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가 교통벌칙금도 떼고 세금 안 내면은 잡아가고 하잖아요. 똑같은 기능을 이 전두엽에서 합니다. 그래서 충동이 올라 그러고 기분 나쁠 때 정말 자기 기분대로 하고 싶고 그럴 때 전두엽이 노노노 화장실 가고 싶은데 지금 수업 시간에 벌떡 가고 싶지만 안 되지 선생님 얼굴을 봐라 이거를 시켜주는 게 전두엽인데 네. 그 전두엽의 기능이 아주 체계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할 때가 초등학교 1, 2, 3학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잖아요. 이게 뇌의 발달의 순서도 그때쯤이면 상당히 이런 억제의 기능이 정교화되기 시작하고 네. 실제로 심리적으로도 아이들은 어떤 규칙이든 그때는 시키면 즐거워하면서 따라요. 이 시기에 학교에서 잘 숙제도 하고 제 시간에 규칙적으로 생활했던 아이들과 아예 그런 생활 자체를 다 흐트린 사람의 차이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게 평생 간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럼요. 왜냐하면 4학년 되면 이미 이제 아이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시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활 습관 들이다 보면은 전쟁이 나요. 교수님 그래서 저서에서도 아이 인생은 초등 때 결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규칙의 내면화 어려운 말로가 정말 제대로 될 때가 초등학교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돌아가면 지금 1학년은 완전히 흔들렸잖아요. 작년에 네. 1학년들이. 그렇죠. 그럼 그 아이가 1년 동안 생활 습관이 어떻겠어요? 규칙을 내면화한 게 아니라 내 규칙도 없이 무질서를 정말 부모한테 허락을 받은 거거든요. 네. 부모님들한테 이런 말을 괜히 이렇게 겁을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이런 원리를 알다면 아 우리 애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반드시 짚어봐야 되겠네요. 예, 짚어봐야죠.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네. 생활의 습관이 흐트러진 아이는 어쨌든 생활 습관부터 찾고 나서 공부를 시키는 게 맞아요. 생활 습관이 더 먼저다. 먼저예요. 그거는 안 잡히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할게요. 제가 정신과 교수로서 예. 심리학, 아동 발달 심리학 이런 것들과 교육의 차이가 뭐냐, 교육학에. 네. 상당히 유사한 면이 많아요. 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교육은 이제 많은 교훈 자극을 줘서 아이들에게 주는 작업이라면 심리학이나 저같이 정신의학은 그걸 받아 담을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틀이 세팅이 돼야지 담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이제 많은 분들이 교육으로 자꾸 그걸 잡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수학 공부를 못한다 예를 들면 그러면 좋은 학원이 어딘가. 그렇죠. 그다음에 학원도 얘는 안 되고 과외 선생님은 계신가. 학습지는 뭐가 좋은가. 이것은 좀 교육의 틀, 교육만 지금 봐서 그런데 이 아이가 실은 수학을 못하는 거는 자기의 어떤 틀 자체가 그 공부를 받아들일 판이 깔리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아먹는 거라면 네. 당연히 판부터 깔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판을 점검해야죠. 그게 이제 집중력을 얼마나 해내느냐, 집중력 검사도 들어가고 생활 습관이 얼마나 잡혀있나 예. 이걸 전문가하고 체크하고 또 엄마가 봐도 알아요. 아, 이 아이가 아침에 잘 못 일어나고 일 하나를 닦을래도 제대로 안 하고 텔레비전 보면서 하는 한정없이 닦고 있고 밥 먹을 때 질질 흘리면서 네. 제대로 제 시간에 앉아있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있는 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아예 우리 아이는 지금 교육에 지금 자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틀부터 잡는 앉아있는 능력부터 생활 틀을 잡자. 그러면 그거는 교수님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은가요? 만약에 습관이 지금 초등 저학년인데 네. 아예 안 잡혀져 있어요. 그렇죠. 저 그런 애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생활 습관이 제일 많이 흐트러지는 아이들이 그 엄마들 제일 싫어하는 ADHD 있잖아요. 맞습니다. 주의력 결핍, 예, 예. 과잉행동 장애라고 그 아이들은 행동도 많고 집중도 안 되지만 그 결과 정말 생활 습관이 어려워요. 예. 제 시간에 이 닦고 제 시간에 학교 가고 제 시간에 숙제하는 게 어려워서 사실 그 아이들한테 잘 듣는 행동치료가 있어요. 예. 그 아이들은 워낙에 이제 이 전두엽의 억제 효과가 약하기 때문에 약으로 눌러준과 동시에 생활 습관도 체계적으로 잡아주지 않으면 효율성이 몹시 떨어지고 아니면 부모님들하고 너무 사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특단의 대책을 하는 거고 그 원리는 일반인들도 쓸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네. 그거를 일반인들이 쓰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 너무 좋은 팁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 네. 중에 생활 습관이 흐트러졌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나이 때 잘 듣는 게 보상이 잘 들어요. 하루에 모든 습관을 다 잡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최대한 참을 수 있는 게 두 개 내지 세 개예요. 심하면은 두 개, 또 웬만하면 세 개 정도의 부모가 볼 때 제일 이상하고 안 잡히는 습관을 잡아야 돼요.
미션을 이렇게 잡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 표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시간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스스로 잘했으면 0표, 시켜서 했으면 세모, 시켜도 안 했으면 꽃표 이렇게 해가지고 세모 두 개는 0표 하나. 그래서 하루에 이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한 80% 정도를 수행했으면 무슨 상을 준다라고 리워드를 걸어야 돼요. 단 상을 걸 때 게임 안 됩니다. 돈 안 됩니다. 그건 보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 없어요. 그걸 하면 자꾸 이게 중독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이제 아빠랑 자전거 타러 가기. 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랑 요리하기. 지 스스로 피자 만들어 주기. 뭐 등등. 어떤 애들은 토큰을 모아가지고 큰 선물 하나 하달라 이런 애도 있어요. 네. 그래도 괜찮아요. 그것도. 네. 그래서 돈은 안 되고 토큰은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하루에 세 개를 해가지고 이거를 2주에서 3주 정도 하면은 대충 다 고쳐져요. 근데 이걸 할 때 중요한 거는 요거를 하면 무슨 보상을 받고 이거를 다 말로 푼 다음에 사인을 시켜야 돼요. 부모도 사인하고. 그래서 표를 확인하게끔. 표를 냉장고 앞에 붙여줘야 돼요. 네. 하나하나 할 때마다 가서 영표, 꽃표, 세모를 그 자리에서 하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 당장 이거 하실 때 아침 일어나기부터 해야 될 아이들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도 제 시간에 앉아서 제 시간에 마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엄마한테 검사 받고 영표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 정말 바쁘신 부모님들에게 하기 힘들 수가 있어요. 맞벌이는. 예. 예, 정 힘들면 한 휴가를 5일 내서 일주일이라도 이걸 시키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은 잡아주는 그쵸? 노력을 해봐요. 저도 사실 예전에 의사들은 그 굉장히 그 휴가가 짧아요. 예. 짧았을 때도 저도 약간 놓쳐가지고 싫은. 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절규입니다. 저도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하필이면 1, 2, 3학년 때 제가 제일 바쁘고 논문 많이 써야 될 때라서 제가 좀 놓쳤어요. 그래서 큰아이하고는 전쟁을 많이 치렀는데 정 안 되면 제가 이제 그 아까운 휴가를 그때 씁니다. 그래서 따라다니면 잡아요. 근데 어쨌든 안 했을 때보다 월등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항상 말씀하는 게 우리 큰애한테 효과 있으면 효과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어떤 발달의 원리를 알면은 엄마들 참을 수 있는데 그걸 모르시는 순간 옆집 아이는 영어를 직접 잘해오는데 우리 집에는 뭐 이게 이제 불안이 작동을 하면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님들의 불안도는 더 심해져서 저는 요즘에 너무 죄송하게도 많은 부모님들이 거의 자녀 때문에 불안장애로 진단받지 않으실까